자취도 올리죠. 자취도 올리는 이벤트가 많네. 돈이 잘 안 벌리겠네. 월드컵 33,000 인력 어느 정도 찾죠. 부대 한 개치 괜찮고. 그래 그냥 놔두자. 인력 좀 더 참. 어우 카미 다 먹었는데? 이거 속국 안 받겠다 그러면은. 네. 이럴 수가. 카미 너무 커지는데? 한 번에 먹었죠 어떻게? 다 그냥 코어 박으려고 먹었나 보다. 아, 한 방에 먹은 게 아니라 딱 하나짜리구나. 예, 약간 그거 얘기한 게 이거군요. 딱 하나짜리인 거. 베스트에서 1짜리야. 카미나 때릴까? 우리가 짜 땅을 좀 더 넓히면 되겠어요, 다시. 우선 기다려봅시다. 기다려봅시다. 우선 불러오고요. 태클 올려야 돼. 그래서 예, 베트남 중국 관계도가 예, 그런 것도 있고 영웅을 베트남 영웅들이 보통 예, 중국 침략 막은 거 몽골 침략 막은 사람들 몽골 이런 애들 막은 게 베트남 영웅들이 많더라고. 우리나라 이순신 장군처럼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거는 그냥 코어 박아줍시다. 코어 뭐 이 정도면 걸리겠어? 코어 얼치 말지. 돈 뺏고 자취도 올리고 아깝긴 하다. 행정용 포인트가 아깝긴 한데 이거 합병하려고 조금 사이즈 늘려서 그냥 속국해서 합병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아니야, 카건 조금 놔두면 될 것 같아. 괜히 굳이 여기 때릴 필요 없을 것 같아. 어, 됐어! 전쟁 걸렸지. 오일아트에. 몽골리안 병력 얼마야? 6,000. 우리가 도와줘야 돼. 근데 목표가 수도 방어예요? 방어만 하면 돼? 이거는 무조건 이기면 되자, 이기면 되는 거고, 우리가 리더인가요? 아니구나. 근데 이거 내가 독립전 안 했으면은 독립 안 했겠지? 그치. 9,000. 그래. 네, 이거 굳이 열심히 싸울 필요는 없고. 아마 몽골이 빼던지 뭐 할 겁니다. 몽골 수도도 띄워야겠어. 수도가 어디야 근데 얘들은. 여기구나. 하필 또 수도가 맨 위야. 뽑한 게 15. 용병이나 보내자. 6천에 13이면 이거를 예 용병으로 싸우면 되니까 꽤 많은데? 잠깐만 하나 더 보내야겠는데? 파병 가해서 파병.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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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 아이고 아이고 지원형을 바꿉시다.
아 이거 오리아트 병력이 너무 많은데? 오리아트 병력이 문제가 아니라 용병 그 뭐랄까 동맹이 너무 많은데요? 이득이 없어 별로 이겨봤자 여기 싸울 때 내가 여기 쳐야 되는데 따로 보급장 걸리네 아이씨 보급 왜 이래 보급 수도 방어니까 수도로 수도를 막아줘야 되는데 어떻게든 에 인력 우리 꽉 찼으니까 뭐 싸운다고 생각합시다 위신 올린다고 생각하고 싸웁시다 어쩔 수가 없네요 지금은 올라와 한번 밀어줘야겠어 아니면 거의 다 이겼을 때 우리가 단독 협상으로 빠져 나와도 되긴 할 것 같은데 어차피 몽골 예 좀 병력을 좀 잡고 웬만하면 단독 협상으로 좀 요구를 해가지고 예 빼봅시다 뭐 오이라트에 요구할 건 딱히 없는데 동맹 끊어주는 거 정도 땅 주는 거 있는데 잠깐만 우선 체크는 해놓자 땅 두 개 그리고 코어 돌려주기다 코어 돌려주기를 주는 게 좀 낫겠죠? 그리고 이것도 회사 거 아니야? 아니네요. 네, 토 돌려주고 동맹 끊고 이렇게 요 정도? 51? 체크해 놓으면 뭐 들어주겠지? 아 보급한계가 짜증나네 장군 하나 더요? 뭐 요구치 제한이 있으니까 상관없는데 뽑아볼까? 지금 육전이 16이라 좋은 거 안 뽑힐 것 같은데 한번 요행을 받아볼까요? 제발 333 에이씨 버크 어 일로 들어오는데 현규 3월 13일 고비 괜찮아 지금 나 양분됐다 병력이 과거 시험에 있어서의 불법행위 컨닝을 했나봐요 사원파벌 지금 몇이죠? 91 그냥 깎자 명예 11코 아, 명예 엄청 깎이네 지금 어쨌든 지금 포인은 수도 내가 수도를 구원하러 갈 수가 있을 상황입니다 들어가죠 보급전이 걸려가지고 여기 5대 못 있겠네 좀 더 짧게 놔둘까? 3.5 얘들 3.5네 설마 이거 이기겠지? 어우 씨 공중당했어? 설마 3배? 2배인데 그렇지 아씨 심장이 아파 심장이 안 좋네 설마 뒤로 빼주자 자 우리 부대 이름 네 세팅해주죠 어 또 들어와요? 그냥 들어오네? 어우씨 가지마 그러면 아 젠장 와 얘 잘하는데? 어, 큰일 났다. 이거 용병인가요? 있는 거? 다행히 용병인데. 아, 용병 불쌍하다. 아우, 쉣. 들어가야 돼. 어쩔 수 없어. 뭐야, 하나는 왜 튕겨나갔어? 오케이. 이거죠? 튕겨나가는 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됐어. 수도 공성 해주자. 이때가 참 위험한데, 지금. 수도 공성 우리 부대 이름을 잠깐만
용병 어터치 켜놓고 이렇게 몰려 차이 없을 때 몰려 있을 때 들어오는 게 제일 무섭거든요. 옆에서 견제나 합시다. 28,000. 네, 부대 이름 잠깐만. 아, 골드러시 우디 금 있나 본데. 아, 금 있지 참. 땡큐. 야, 500원이야? 땡큐다, 땡큐. 요거 전쟁 좀 밀고 나서 제가 받을게요. 지금 상황이 급해서. 요거 구현대를 잡아야 되는데 수도만 우선 재공성하고 가자. 우측으로. 야, 우리가 다 싸우는 거야. 왜 우리만 싸우냐? 뭘 3천. 힘드네, 힘들어. 몽골 같은 거는 속화가 될까요? 외교적으로? 사연, 이거 잡아야지. 사기 좀 채우고 가자. 너무 없다, 사기. 자, 2단 탄압. 3파벌 3인데 괜찮겠죠? 14%. 28%. 어이, 들어가. 어, 11년 돼 있다. 아, 조심해야 돼. 일로 와, 일로 와. 나한테 오나? 아니구나. 어씨. 올라갑시다. 도와주러 갑시다. 올라오나요? 다시 올라가는 거? 돈이 없어서. 예, 됐어. 저기적 됐고. 예, 국경 회복하자. 메치발리쿠? 메치발리쿠? 아, 야르칸테야. 우선 나중에. 자, 개종 한 번 더. 개종하기 힘드네요. 오케이, 됐어. 자, 우측으로 갑시다. 우측으로. 오이라트 병이요. 6월 10일, 6월 20일. 오케이, 싹 지나가겠지? 팁에 생겼어요? 그러네, 카미 팁에서 변신했네. 영원히 속국가 안 받아줄까 그러면? 아, 너무 너무 비싸. 자, 같은 종교가 아님. 안 되겠다. 팁에 쳐야겠는데. 조선 못 부르는 것 같아. 콜트함 지금 안 뜨는 거 보니까 못 부르는 것 같고요. 좀 빨리 재공성 먹고. 유연대 잡고 돌아 들어가자. 유연대 잡고. 어, 돌아서 다시 수도로 오는데. 그치. 다시 돌아와야겠어. 오케이, 오케이. 네, 다시 수도에서 한번 또 싸워야겠어요. 초원이군요. 14연대 잡고 이동. 여기가 놀고 있는데 잠깐만 관객에선 계속 보내놓을게요. 코디아도 관객에선 해야겠다. 몽골리안 해사랑 병력타 여기 있네. 꽤 있는데 요거만 하나 전멸시키면은. 오이라트 또 싸우고 있나 딴 데서? 위에를 별로 없는데. 어, 나한테 오네요. 잠깐만. 오케이, 들어가면 되지. 9월 27일 락 걸려라. 잠깐만, 됐어. 와, 여기, 아, 여기 싸우고 있었구나. 누구야 이건 또? 스파이 빼야지 뭐.
아, 너무 느려. 아, 이길 수 있을까? 이겼다. 아. 잠깐만, 여기 제공성. 어터치를 꺼야겠어요. 도움이 안 되는데. 따로 공성하는 게 낫겠다, 차라리. 꺼놨고. 18. 한 칸 더 빠지자. 요새로. 8년대 올라오고. 아, 인력 기껏 채웠더니. 몽골 때문에 떨어졌네. 이건 버려야 돼. 어쩔 수 없어. 요 6년대 같이 들어갑시다. 돌아 들어갔어. 어, 옆으로 빠지나요? 어, 그냥 들어오네? 몰라고? 14. 이거는 얘들 바보지? 바보짓 한 거지? 좋았어. 오케이. 요것도 유인할까? 사용인데? 공성하면서? 나한테 오나요? 보자, 어떻게 오는지. 티베트 몽냥에게 전해선포. 올라가죠. 왕실에서 사소한 말다툼. 황제도 휴식이 필요하다. 전투성 1 얻는다 있네. 간섭하지 않는다. 누가 잘못했다 그럴까? 명예 3. 휴식 필요. 전투성 1. 알렉사로 오죠. 이건 잡을 수 있겠는데. 이건 석방 쳐서 같이 때리고. 네, 같이 때리고. 같이 들어가. 27년대니까, 28년대니까, 7년대 정도는 뭐. 이긴 거 같아요, 지금은. 황제 아몰랑 했다고. 야, 이거 좀 빼라. 카드들 좀 빼라. 씨. 몽골리아. 장군 죽었네, 유아 죽었네. 오케이, 전멸. 어, 됐다. 이제 수도만 다시 지키면. 수도만 다시 지키면 되는데. 18, 13. 같은 유목민이 좀 세게 좀 싸워라. 내가 너무, 난 불리하다, 야. 좀 유목민이 좀 때려주면 좋은데. 어, 됐다. 아, 됐다. 됐네요. 아우, 예, 어우. 됐어. 15,000. 이제 얼마 안 남았고. 우리는 빨리 여건, 여긴 놔두고, 요거 우리 다시 돌려받아야 되거든. 요거 하나 받으러 갑시다. 좋아요, 좋아요. 역시. 얘 뒤치기 좋아요. 나이스 타이밍. 좋습니다. 빨리 가야 되겠어. 빨리 달려가지고 협상하기 전에 요걸 받아야 되거든. 이건 알아서 공격할 거야, 아마. 어, 이거 또 나왔네요. 이거 좋다, 이벤트. 아까 나온 거랑 헷갈린다. 자, 란상과 관계 양상. 티벳이 너무 커졌는데? 물론 저게 그게 큰 땅은 아니지만. 몽냥을 치고 있네요. 무역의 확장. 빨리 요거 해석 거, 요거랑 요거랑 요거 두 개죠? 해석 거. 컬친 시전 언제 끝나죠? 3년 있다가.
6년이나 있어. 조심해야 돼. 요거 여기 대기하고 있다가 넌 멈추고. 됐어. 금방 먹네. 요새가 없어가지고. 됐고. 너도 전멸, 나도 전멸, 서로 전멸. 근처 요새 있나요? 요새 없지. 일단 우선은 외교관 인프라 쓰는 게 없네. 다시 불러야겠다. 코디아. 반란군 몽골리아 반란군 노민발. 노민발란군이 막아줬어. 대박스. 대박. 농민의 위대함이야. 얘들 병력 어디 갔냐 다. 보였는데. 야, 병력은 졌는데 반란군이 막아줬네. 43%. 단독 협상 나올 수 있나요? 제가 설마? 점수가 안 되지. 아, 나올 수 좋은데. 죽창으로 이겼는데. 왜 요구가 왜 안 되지? 이게 왜 컬친한테 들어가지? 아, 컬친 땅이구나. 이게 아까 해서 두 개였지 않았어요? 해서 두 개였던 것 같은데? 하나였나? 돌려주기로 해서 그랬나? 아닌데, 그러면은. 어떻게 먹어야 되지 그러면은? 컬친한테 주고 컬친을 또 때릴까? 이상한데 모양이? 원래 이렇게 됐었나? 아까 두 개였던 것 같은데? 공성을 내가 안 해서 그렇구나. 네, 이거를 내가 공성해버려가지고 이 위에 거를 회사가 공성하게 합시다. 회사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근처에 이렇게 두 개 먹고 좀 치고 라인 팔려. 단독 협상은 지금 뭐 안 될 거예요. 조합실 사는 끊어놓고. 근데 인력이 너무 없어가지고 좀 빠져야 될 것 같은데. 난 뒤로 우선 뒤로 빠지고 여기 뭐 알아서 먹겠지 뭐. 우선 여기 대기하고 있다가 몽골도 공성이 많이 오히려 많이 당했는데 오히려 뭐야 독립 됐다. 나는 하나도 안 좋니? 야 치사하다. 뭐 어쨌든 독립 됐으니까. 예, 독립이 됐으니까 됐고 동맹도 유지되는 거죠. 아, 전쟁 피해 너무 많은데. 우선은 대기. 대기하고 동맹도 끊었지. 안 끊었어? 아, 이제 바보야. 끊어야지 동맹을. 아, 바보 같은 자식들. 동맹을 끊어야지. 어쨌든 뒤로 후퇴. 아, 유목민들 마음에 안 들어. 빨리 전투수 0이 됐으면 좋겠다고요? 내가 안 들어. 자, 몽골리아 왕실 결혼. 몽골은 그냥 동맹으로 가지고 있을까요? 계속? 오히려 먹을 때까지는 몽골을 살려둬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쪽클라임 더 만들자. 다음에는 죽일 수 있겠죠?
만들어지는 데가 없네요. 그러면 티벳? 티벳의 동맹이 되잖아. 카라델? 오라트 왕실견 속국이야. 야크코윈누 야르칸트, 야르칸트 노가이가 동맹이고 야르칸트 사이즈 크지 않아요? 야르칸트도? 야르칸트 14,000 노가이가 어딨어 노가이가? 안 보이나 보다. 안 보여서 없나 보다. 네. 티벳을 칠까요 그냥? 근데 이게 문화가 별로라 도움은 크게 안 되는데 육군 병력 한계치 올라가거든요. 근데 그건 뭐 별로 의미가 없고 티벳 마침 동맹 없는데 티벳이나 11,000이야 중화권. 부활시킬 수 있는 나라가 있을까요? 티비에서? 다 티비에서 다 바뀌어버렸네 그거가. 오케이 티비에서 클라임을 만들어봅시다. 가즈레 가르제 이념은 영향을 찍을 거예요. 휴전을 잘 봐야겠습니다. 지금 컬친이 57년 2년 있다가 걸리고 부디아트 그라데네 야인 네 컬친을 휴전 끝나면 바로 컬친을 칠 거고요. 2년이나 지금 텀이 남기 때문에 지금 뭘 할까? 아 반란군. 반란은 웬만하면 안 나오게 하는 게 좋은 게 베스트스가 높기 때문에 반란군이 많이 나오거든요. 자치도 올릴까? 10% 전피 하나만 깎고 8.5 아 부대 이름 오케이 오케이. 야 부대 이름 저기 방송국 하나씩마다 이름 받을게요. 지금 부대가 두 개가 있고 용병은 없으니까 두 군데서만 받을게요. 오스만님 예니체리 아 눈누님 오케이. 눈누님이 노네임으로 하면 되려나? 저번에 그렇게 했었나요? 눈눈 그냥 눈눈으로 할까요? 눈눈 오케이 눈눈 부대 하나 완성. 예니체리 스펠링이 뭐야? 예니체리 스펠링 불러주세요. 예니체리 아 저 잠실님 선수 간다니까 메이저 왜 이렇게 질척거려. 두산 팬들 왜 이렇게 질척거리지? 간다니까 지금. 차라리 야 김현수 말고 다른 요즘 FA 오늘 풀리는데 딴 사람 없어요? 예니체리 스펠링 알려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아 박성민도 풀렸더만 FA로 김태형 우승팀 감독이라고 또 알겠어. 다음에 할게요. 김태형이랑 또 아까 누구였지? 공자 오케이. 예니체리 먼저 아프리카 쪽 하나랑 네, 다음파 쪽 하나 해드릴게요. 인력 차면 그때 또 받겠습니다. 인력 차면요. 롯데는 손아섭이 왜 나가? 걔가 나가지. 황재균이. 나 황재균이 간다 그랬잖아, 내가. 갈 거라니까, 황재균.